시간도 이렇게 조금씩 준비해갖고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 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맛있는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2021년 이 팬데믹의 재앙이 어려운 시대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또 은혜 안에서 잘 견디게 알려주셨고 또 한 해의 마무리 가운데서 감사의 파티도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. 또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열어가는 우리 승경 원장님 또 윤소리 사모님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서 쓰임받고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귀한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. 함께 먹고 즐거워하며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자리 되게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네. 하나 둘 셋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
아니, 좋아하니, 이하니, 이하냐 그런 말도 못하는데 자, 이렇게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가는데 이 귀한 감정을 잘 인도해달라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움직이는데 안전하게 움직여갈 수 있도록 우리 잠시 이렇게 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. 축복하며 기도합니다. 앞에다 손을 내리고 이 과정을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되고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. 이 임마누엘의 은총과 영광이 당신의 종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아버지 또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지만은 특별히 부모에게는 익숙한 자리일 수 있지만은 자녀들에게는 또한 낯선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. 하나님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곳에서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야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늘 삶의 자리를 옮겨가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늘 지켜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옮겨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 건강과 안전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인도함 받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. 아버지는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. 사랑하는 새 아들 아버지님이셔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잘 적응하게 도와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의 앞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. 아멘.